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이입니다. 오늘 다육이 택배 언박싱입니다. 어떤 다육이 왔는지 한번 같이 뜯어서 보실까요? 짜잔! 이번엔 좀 가격대가 있는 다육이를 한번 제가 시켜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는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요게 지금 부산 광역시 강서구에서 온 에델바이스 다육이에요. 제가 며칠 전서부터 찜을 해놨지만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다육이라, 얘는 제가 자꾸 사고 보내고 참 어려운 다육이에요, 저희 집에서. 근데 가격대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또 보내더라도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많이 많이 착해졌어요. 예전에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를 볼까요? 얘가 어떤 다육인지. 따단. 제가 이거 초보자님들한테는 권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한테도 많이 권하지는 않지만 제가 요 다육이는 많이 위험하고 지금 얼굴도 많이 잘못하면 떨구는 다육이 중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다육인데, 짜자잔, 색깔은 무지갯빛으로 아주 예쁜 다육이랍니다. 가격이 너무 착해졌어요. 이렇게 크고 좋은데 예전에는 이게 진짜 가격이 7, 8만 원에서 몇십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져 갖고 보내더라도 데리고 와보자 하고 데리고 왔던. 근데 원종 보이시죠? 짜자잔. 원종 방울복랑금입니다. 이게 금이 은근 키우기가 어려워요. 엽록소가 많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게 가격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데 15,000원밖에 안 해요. 기가, 와, 이렇게 15,000원. 사실 이전에 15,000원짜리를 찜했는데 걔가 빠져나갔어요. 걔는 옆으로 좀더 제가 보니까 적심을 해서 더 풍성하게 키운 다육이었는데 15,000원에 그나마 원종 방울복란은 베란다 안에서 방울복란금보다는 키우기가 좀 쉬운 다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수도 많고 이게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얘를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어갖고 15,000원에 옛날에는 진짜 몇십만 원 했던 다육이고 예전에는 진짜 요게 있으면 좀 이렇게 그 다육이 키우는 분좀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인기가 되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유튜버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 유튜버들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그때는 원종 방울복란금 복랑금, 뭐, 방울복랑금, 요게, 엑스플랜트나 심폴에서 상위권 1위.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그때는 되게 좀 비쌌어요. 비쌌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서 똥값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 얘네들이 키우기가 무지 어려워요. 얘네들이 은근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창문을 열어놨더니 왕똥파리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왕똥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어찌나 이렇게 빠른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가 지금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와, 눈치도 어찌나 빠른지 제가 전자 그 모기채를 지금 걔를 잡으려고 하는데 엄청 빨라. 이렇게 빠른 똥파리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원종 방울복랑금인데 여기가 제일 풍성하고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고 예전에 15,000원이면 진짜 키도 작고 이게 뭐 외두 같은 그 군생도 많이 없고 듬성듬성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풍성한 게 15,000원. 와, 이거 지금 15,000원에 볼수 없거든요. 적어도 한 7, 8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15,000원에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원종 방울복랑금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색깔이 무지갯빛이라 너무 예뻐갖고, 요거를 키우고 싶어하고 데리고 오면 보내고. 근데 제가 이제 페트병에다가 작년에 얘를 키우고 나서는 페트병에서는 무지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승격을 시켜준다고 화분에다가 큰 데다 옮겨줬더니,
뭐라 그럴까. 입장이 듬성듬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갑박하게 좀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는데, 색깔이 너무 괜찮아요. 색깔이. 금도 많지가 않고, 금이 너무 많으면 키우기가 어려워요. 금도 적절하게 들고, 녹도 적절하게 써갖고,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갑박하게, 화분도 좀 큰 데다 심으니까 못 나지더라고요. 그래서 화분도 좀 작은 데다가 갑박하게 좀 심어주려고, 얘네들을 좀 대우해준다고 화분을 크게 해주면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애들도 못 나지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비싸게, 이게 원래 엄청 비쌌던 다육인데 많이 착해졌어요. 많이 착해져서 데려오고 왔는데, 짜잔! 방울복랑 금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 제가 이거를 진짜 웬만해서는 다육이를 키워보고, 한 3, 4년 키워보고 키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얘네들이 위험한 시기거든요. 원래 3월달, 2월달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 이제 이때 애들이 많이 안 나가니까 가격대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가뜩이나 이제 얘네들이 금이, 가격대가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격대가 더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왔는데, 방울복랑금. 키우기가 난이도가 꽤 높아요. 입장을 여름에는 다 떨구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올까 말까. 얘를 잘 키우고 얘를 진짜 농원 빼고 그 집에서 가정에서 한 2, 3년 키우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2, 3년 키우시는 생각보다 이게 얼마일까? 요 색깔 너무 예쁘죠? 색깔이 진짜 예쁩니다. 여기 원래 8만 원. 8만 원인데 10% DC를 해요, 지금. 그래서 7만 2천 원. 얘는 만 5천 원인데 지금 10% DC라고 만 3,500원이에요. 와, 이거는, 얘는 키우기가 난이도가 진짜 최상이고, 얘는 그래도 난이도가 한 중정도 돼요. 베란다 안에서도 갑박하게 한번 작게 하고 그러면, 괜찮게 크는 애인데, 얘는 너무 예뻐갖고, 사실, 그 다육이 최상급이 그 순위가 얘가 계속 1위였었어요. 예전에 1위였는데, 얘는 이제 모르고 사시면 비싼 가격에 데리고 와서 죽일 확률이 높은 방울복랑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작은 화분에다가 갑박하게 심어갖고 바로 거리대에다가 내놓으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색깔은 너무 예쁘고 크기는 원래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면 진짜 이제 대박인 거거든요. 예전 막 100만 원, 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높았던 가격인데, 요 정도면 뭐 가격이 괜찮죠. 색깔이 너무 예쁘죠. 오, 색깔이 얘가 수박 복랑금 같아요. 수박 복랑금. 요렇게 너무 예쁘죠. 색깔이 이렇게 예쁜데, 크기는 요거보다 좀더 크게 봤는데, 살짝 좀 생각한 것보단 조금 작지만은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갖고 놀래갖고 제가 얼른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그리고 제가 또 쿠폰이 있었어요. 이게 거기서 계속 사면 프로가 좀 이렇게 적립이 돼갖고 싸요. 그래갖고 싸여갖고 한 17,000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거랑 10% DC를 해갖고 68,000원 주고 데리고 온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괜찮죠. 얘는 진짜 대박이에요. 15,000원이면 키울만 하죠. 15,000원. 보내더라도 15,000원이면 이렇게 풍성한데, 이야, 깜짝 놀래갖고, 원래 다른 걸 찜했는데 걔는 벌써 나가고, 얘가 이제 그저께 밤이구나. 그래서 찜해서 얼른 데리고 왔는데, 얘가 방울복랑금. 얘는 원종 방울복랑금. 얘는 키우기가 난이도가 최상급으로 좀 어려운다, 이게. 얘는 한 중정도 됩니다. 이렇게. 금들은 햇볕을 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진짜 햇볕을 안 보여주면 못 놔주고 잎을 다 떨궈요. 그래서 오전에 빛까지 한그 정도를 좀 보여주셔야 애들이 잘 큰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색깔이. 그래서 이게 진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최고로 인기 많았던 방울복랑금인데, 제가 요거 사지 마시라고 많이 얘기하죠. 요거는 진짜 농원에 파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몇백만 원까지. 얘가 그 다육이 중에서 가격대가 최고 높은, 최상급 그 다육이를 달렸던 다육이었는데, 요 다육이는 죽이면 또 사고, 죽이면 또 사는 그런 다육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다육이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초보자님들 요거 바로 요거를 방문복람금을 사세요 하시는 거는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가격대가 너무 착해졌죠. 이렇게 풍성한 게 예전에는 그래도 가격이 싸더라도 7, 8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 드시하고 13,500원에. 그러면 죽이더라도 얘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색깔이 무지갯빛으로 너무 예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그리고 얘는 잘안 죽어요. 얘는 잘안 죽어. 웃자라도 잘안 죽는데 요다육이는 입장을 많이 떨궈서 못 놔지는 다육인데 요번에는 좀 심는 거를 좀 다르게 해서 제가 이제 심어 볼까 해서 한번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좀 화분을 좀 크게 해서 낭패를 봤고 요번에는 좀 화분을 작게 해서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오늘 원래 택배 언박싱을 하고 심을까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갖고 내일 심을까 합니다. 색깔이 노란색이 오 예쁘게 들었죠. 얘는 그냥 방울복랑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복랑금을 사서 요거를 샀을 때 수박 방울복랑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색깔이 되게 예쁘죠. 오. 근데 외국에 채널을 봤을 때 방울복랑금 키우시는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외국 분들은 방울복랑금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까다로우니까 외국에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도 제가 방울복랑금 키우는 걸못 봤고 그 외국의 분들도 키우는 걸못 봤고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 유튜브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버가 다육이가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방울복랑금 해갖고 나눔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크게 풍성하게 그분들이 직접 한뭐 오랫동안 키우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이걸 뭐 사갖고 와서 택배 언박싱 하는 분들은 봤는데 그만큼 좀 까다로운 예 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는 집안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농원에 하우스 예 하우스에서 키핑하거나 하우스에서 키울 만한 그런 다육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너무 예전에는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많이 내려가갖고 시켜봤는데 화면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긴 하네요. 엄청 크게 봤는데 얘는 생각했던 대로 크고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분들은 요거 원종 방울 복랑금을 한번 키워보세요. 얘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입장이 좀 이렇게 많죠. 풍성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시켜봤는데, 한10% DC 해갖고 지금 13,500원. 많지 않습니다. 영상 보고 요 입당 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가셔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방울복랑금 택배 언박싱을 해봤는데 서비스를 안 물어봤네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샀을 때, 서비스를 줬는데 수박 방울복랑금을 주셨어요. 그때 수박 방울 복랑금이 가격대가 작아도 되게 비쌌거든요. 예쁘진 않은데 제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다 예쁘진 않다 그랬죠. 왜냐면 개체 수가 많지 않고 번식이 안 되는 애들은 가격대가 높아요. 그래서 그 호피 방울 복랑금. 아, 호피 방울 복랑금을 왜 키울까?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개체 수가 많지 않고 가격대가 희귀성이 좀 있는 애들은 그 매니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얘는 화이트 그린이에요. 화이트 그린이. 제가 사실 요런 다육이가 잘안 돼요. 이렇게 백분 칠해져 있는 두둘레야 속 애들이 잘안 되고 서비스는 감사하지만 사실 저는 화이트 그린이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쁜지 모르는데 그 유튜버들이 너무 예쁘다 뭐 별빛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부추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예쁘지 하는데 요게 그 외국에 수입이 많이 막히고 요런 두들레 속 애들이 희귀성이 좀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애들이 가격대가 되게 높대요. 아시죠? 그런 애들이 높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화이트 그린이도 가격대가 많이 착해졌어요. 예전에는 요거 하려면 웬만하면 2만 5천 원 정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요런 거 하면 뭐 7,000원 뭐 이렇게 5,000원 요 정도에 살 수 있더라고. 가격대가 진짜 높아지는 거는 창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방울복란, 그리고 원정 방울복란, 예전에 되게 비쌌던 가격들은, 다육이들은 가격대가 많이 내려가고 창들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에 창들도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죠. 너무 예쁘죠, 색깔이. 저희 집에서 진짜 잘 안 되는 다육인데 살까 안 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보내는데 살까 말까. 근데 너무 예쁜 거 안 사기에는 가격대도 많이 내려가고, 원종 방울 복랑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요 방울 복랑금이 좀 어려운데, 아, 괜히 또 8만원짜리 사다가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10% GC에다가 제가 거지 2만원 가까이 그 할인권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갖고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죠? 근데 초보자님들은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